안녕하세요. 이제 순서관인데 순서관을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하고 한 문장 위치하고 연결 문제는 거의 그 비슷한 유형으로 고민됩니다. 순서 연결로 문장 삽입 그 이 경우에는 좀 비슷한 형태로. 근데 이제 그게 다 그 똑같이 비슷하나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어는 낼 수가 있는데 한 문장 위치로는 그 낼 수가 있지만 연결어는 낼 수가 없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문장 위치로는 낼 수가 있는데 또 전체 순서로 내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이런 것들이 그 좀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시간 차이는 그래서 이제 그 단서 제공 정도에 따라서 일단 차이가 좀 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려면 또 이제 무척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빈칸 문제하고 이제 순서나 한 문장 위치 뭐 이게 이제 좀 그 속을 썩게 되는 이제 이런 그 형태인 거죠. 여기 일단 그 바로 가면 되고 그 질문 내용 자체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그 훈련 방법도 좀 그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일단 이제 질문 보면서 가보죠. 가보는데 첫 문장 일단 바로 내놔. 그러니까 단서는 기본적으로 단서는 뭐냐 하면 지시요. 지시는 여기 지시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지시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결어가 그죠?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죠? 지시가 아닌 그냥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히인이 뭐냐 하는 거 이것까지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네, 갑니다. 네,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시네만, 시네만이 그 개피예요. 개피. 개피에 대해서 썼습니다. 위치 헤르란드 그가 배웠던 개피죠. 그가 배우게 됐던 개피 누구로부터? 페니키아 인들로부터 피니션인데 피니션즈로부터 배우게 됐던 거. 일단 그 A로 바로 가봐요. It is story perhaps unlikely. 이 얘기는 어쩌면은 unlikely. 그 있을 법하지가 않아 보인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배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어야 돼요. 앞에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풀 때는 여기서 풀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첫 문장 있고 첫 문장 있고 첫 문장을 읽어요. 첫 문장 속에서 앞에서 언급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 그걸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돼요. 어스토리가 아니에요. 어스토리가 아니라 디스토리예요. 디스토리. 그래서 어스토리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겠지만 디스토리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A가 지금 처음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When the birds picked up the food. 그리고 여기서 좀 when the birds 에서 그럼 그 새도 어떤 앞에 이미 새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B도 지금 처음에 나온 건 아니다 하는 거죠. A, B가 처음에 나오면 안 돼. 그죠? C로 바로 갑니다. 그럼 이 앞에서는 이 앞에는 이 얘기가 다 절절히 있어야 되고요.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C로 가보죠. C에서 보면 The Phoenician had claimed that 페니키아인들이 주장했을 때 대태하라고 이 cinema stick, 그러니까 계피 나무 흔들이죠. 나무 쪼가리 흔들이죠. stick이니까 이것이 가져졌다고 아라비아로 바이라 아직 그래서 큰 새에 의해서 그럼 여기 처음에 지금 새가 처음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새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새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도 좀 더 읽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새가 그 음식을 그 집어든대. 그리고 return to the deer nest. 그들의 이제 그 둥지로 날아간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새는 이리 가야 되죠. 여기 지금 새 부분도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더 가면 the spice was then exported to the other country. 그러면 그 스파이스에서 향신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피에 가는데 계피가 다른 나라에 판매되어진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우선은 이제 순서는 CB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CB.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메디스는 좀 파이프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게 지금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Who does trade this spice? 그럼 여기 같은 건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this spic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this spice를 뭘 하는 건가요? 여기서 the spice 이거 하는 거죠. 이게 다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는 더는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런 어떤 단서들을 찾으면서 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이런 단서를 찾으면서 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항상 this spi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가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he believes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빌리브는 뭐 빌리브 띵크 게스 이런 것이 거의 같이 쓰여져 버려요. 그럼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올 때는 더 빌리브 그렇게 나오는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빌리브 이런 식으로 빌리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는 여기를 가려면 그는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그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 his belief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로 바꿔서 가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근데 단어 모양은 다르면서 의미는 같은 단어로 바꿔서 밑에서 연결을 해서 버려요. 그러니까 this assumption 이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러한 추정, 짐작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가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윗부분에서 이 assumption이 되든가 아니면 assume이 되든가 이런 이 단어를 찾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 어떤 단어는 앞에 있는데 그럼 그 단어를 모를 경우에 답이 다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서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저부터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잡을 수 있으려면은 역시 어휘도 늘려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CBA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뒤로 뒷문제를 한번 보시죠. CBA가 돼야 된다 하는 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두 개를 보여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하 유형 다 파악했다 이렇게 가면은 그 안 돼요. 여기서는 그 두 개를 보여줘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능. 쉽죠. 쉬워요. 너무 쉽죠. 그게 아니죠. 근데 이게 좀 길죠. 그죠? 일단 이제 갈 때는, 이렇게 하니까, 첫 문장은 이것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분에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단서를 여러분 봐주게 되면, once they learned, 일단 그들이 배우면, 이렇게 나왔어요. they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so 여기서 이제 so 때문에 앞에 어떤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원인,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얘가 그 원숭이에게 줬어요. 앞에는 이미 원숭이가 어떤 특정 원숭이가 나와 있어야 되고 when 해서 뭐 했을 때 이건 when 이제 선물 도입부도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when 가봐야죠. 우회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수인데 예외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어쩔 때 어쩌면은 그가 한 그룹의 원숭이들한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무슨 일이랄까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what is seven male monkeys error 그 실험실에서 이제 수컷 이제 일곱 마리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합니다. 여기 가봅시다. Once they learned how to use a coin 일단 그들이 동전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근데 처음에 동전 주니까 바로 원숭이가 이거 동전을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아닐 거라고 상식으로 봐도 처음 단계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일단 배웠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배우자 배웠을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 아닐 거고 실험 과정이 있을 테니까 해보려고 했어요. 실험도 해봤어요. 일단 배웠다 이게 되어보니까 아니다 하는 거죠. A가 지금 처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So 그래서 일단 실험도 이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원숭이한테, 이건 특정한 어떤 한 원숭이죠. 동전 하나 줬어요. 그리고 they show a treat. 여기서 treat라는 얘기는 먹거리를 보면 돼요. 그죠? 그 접대용 뭐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실험을 이제 하기로 해서 그래서 좋다. 이거 좀 그렇다 치고 실험합시다. 왼쪽에 개입은 monkey a coin. 그러니까 한 놈에게, 원숭이 한 마리에게 이 코인을 하나를 줬을 때 He sniffed it and 걔가 끙끙 이제 코로 냄새를 맡아보는거죠. 냄새를 맡아보고는 그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게 던져버리죠. 그래서 toss aside 여기다 툭 던져놔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지금 효과가 없는 거예요. 던져놨어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먹거리 아니라고 신경도 안 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걔가 그 원숭이한테 동전을 주고 그런 다음에 무엇을 보여줘요? 여기서 이 트리션한 것이 먹거리로 가야 돼요. 먹거리.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럼 지금 일단은 어떻게 내야 돼요? C, B 이렇게 내야 되죠. C, B, C, B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는 그럼 이게 중간에 건너뛰고 나서 이게 어땠을 거예요? It took months. 여러 달이 걸렸죠. 그렇지만 이 원숭이가 결국에는 learned that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 동전으로 먹거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놓고 일단 그들이
공전사법을 알게 되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또 이것도 순서는 신비해 이렇게 되네. 의도적인 게 아니고 공교롭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에서 보면은 자, 이 얘기는 생각을 이제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문제에서는 그 일화성 이제 그 어떤 그 일화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유래와 같은 얘기였죠. 그냥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같은 실험이죠. 앞에서는 그냥 얘기였다면은 얘기가 아니죠. 이게 돼야 되죠. 안으로 보면 예측이 되니까 이거는 실험이 나오죠. 근데 실험이 아니라 그냥 일화성이 나올 수도 있고 논리적인 글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무척 다양해져요.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이 모든 문제에서 풀리질 않아요. 한 가지 방식이.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그 문제들, 다양한 그 전개 방식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이스토리 그 스킬 강의를 하는 곳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 제 시각을 버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의에서 발췌한 그 문제를 그대로 하겠다. 문제를 제가 못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만들면 잘 만들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만드는 쪽을 피해서 보여줍니다. 하는 거고. 제가 만든 문제를 보고 싶으면 모의고사 문제를 봐보세요. 제가 만든 거. 내년에 보면 아마 놀랄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수능 유형들을 다 맞춰서 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고난도 유형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장사도 안 되더라고. 자, 일단 뒤에 다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